제13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최 여부에 대한 수많은 논의 끝에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온라인이란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여파심에 저희들이 전례 없이 이런 그 온라인 페스티벌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온라인으로 공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보실 수도 있고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트마켓 부스 전시와 쇼케이스, 그리고 공식 참가작, 문화예술 시상식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공식 참가작은 총 34개의 작품으로 온라인과 동시에 일부 오프라인 방식으로 선보였는데요. 이날 무대는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갈라 콘서트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오늘 공연은 굉장히 특별하게 구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음악가들의 협연과 또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번 갈라 콘서트는 차세대 젊은 지휘자 안두현을 필두로요. 특별하게 구성된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체인버와 4명의 협연자가 아름다운 선율의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잠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의 무대를 감상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플루트 이예린의 협주 무대입니다. 이번 곡은 누구든 이 첫 소절만 들어도 아, 그 노래 할 정도로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인데요.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죠. 악역이라든지 이번 공연은 무대 중간중간에 연주자와의 진솔한 토크도 진행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지금의 삶을 너무나도 힘겨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태에서 그래도 끝나고 꼭 회복을 하리라는 이 희망을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바리톤 김기훈의 무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길 바라는 힘찬 기운이 담겨 있었는데요. 침체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이렇게라도 연주자들이 관객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효선해수욕장 야외 무대에서 10편의 다채로운 공연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탁 트인 야외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 확인 등 꼼꼼한 방역수칙이 시행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공연이어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됩니다. 이런 공연 보기 힘든데 이렇게 공연 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번 공연 역시 현장 진행과 온라인 중계로 이뤄졌는데요. 관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충분한 거리 두기를 통해 공연 관람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곡은 이제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좌우나졸이라는 대목입니다. 저비 눌러 살짝 토끼 겹쳐 잡는 모양 명품 줄사도 잡는 토끼 두기를 꾹 잡고 니가 이런 토끼냐. 코리안 집시 사운드와 소리깃대의 국악 그리고 플라멘코 크로스오버 공연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드리워진 야외 무대에 특별한 불이 켜졌는데요. 이번 공연은 연극과 파이어 퍼포먼스가 결합된 역동적인 작품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절망적인 시기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희망을 갖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색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공유하는 무대가 무척이나 신선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끝이 났고요. 이 퍼포먼스 연주를 演じ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自分にとっても自分の人生にとってすごい大きい意味があるパフォーマンスだったので、とりあえず一つ終えられて良かったと思います。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예술가들도 설자를 자꾸 잃게 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라도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 문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새로운 비대면 방식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